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트러블 흔적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봤던 노스캄 리페어 겔크림 마켓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면서 갓 생긴 트러블 흔적의 효과를 빠르고 확실하게 봤던 제품이라 제가 또 아무 제품이나 마켓을 안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여러분들도 더 좋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놓치지 않고 들고 왔습니다. 먼저 마켓 구성과 가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것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진행 중인 트러블보다도 트러블 흔적, 트러블 색소 침착에 정말 효과를 확실하게 본 제품인데요. 이렇게 제형이 겔 타입의 크림 제형이에요. 근데 제형이 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되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수분 보습감이 짱짱한 보습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러블이 워낙 자주 그리고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트러블 흔적에만 골라가지고 흉터 용구를 발라주는 게 좀 번거로웠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데일리 크림 제형으로 나온 제품이라 트러블 흔적만 골라서 발라줄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크림 바르듯이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해주면 되니까 정말 편안하게 색소 침착 관리해주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러블 흔적의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제가 진짜 놀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알고 계시는 비탐지들이 계실 텐데 이게 사용감이 살짝 쫀득하다 해야 될까요? 그런 마무리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트러블 흔적, 트러블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주는 그 성분들이 메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크림들보다는 마무리감이 좀 쫀득함이 느껴지는 건 있거든요. 노스캄 핵심 성분인 소듐 헤파린, 피부 손상을 개선해주는 덱스판테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수분이랑 진정 효과를 해주는 알란토인,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애엽 추출물, 이렇게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진행 중인 트러블만 스팟 케어를 해주면 트러블은 진정시켜주면서 트러블 흔적들은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진행 중인 여드름에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트러블 색소 침착이 많이 도포된 부위에만 구간을 정해서 넓게 펴 발라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토너나 패드로 가볍게 정돈 해주고 트러블 부위는 스팟 케어 해주고 그리고 트러블 흔적 부위는 노스캄 리페어 겔 크림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준다든지 저는 트러블이 너무 불안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색소 침착이 생긴 지 오래된 그런 흔적보다 트러블이 가라앉은 그 직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물어진 그 직후에 생긴 붉은기 그리고 푸르댕댕하게 남은 트러블 색소 침착에 빨리 발라주면은 효과가 정말 배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때 제가 프로필 촬영 준비한다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트러블 흔적들 케어를 해줬는데 제가 그 왕건이 트러블이 없어진 직후라 요쪽에 진짜 갑자기 왕건이 트러블이 막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쿠션 리뷰를 했는데 잘 안 맞는 제품이었어가지고 세수하고 나왔는데 여기 트러블이 진짜 너무 커져가지고 답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위만 또 크림을 안 바르기에는 뭐해서 세안 직후에 바로 겔 크림을 얇게 얼굴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줬거든요. 그리고 트러블 진행 중인 부분만 따로 스팟 케어를 해줬는데 그렇게 한 10일 정도 발라줬나? 했을 때부터 그 트러블 흔적들 주변에 붉었던 것들이 점점 빠지면서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프로필 촬영도 되게 피부 컨디션 좋은 상태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정말 맹신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트러블보다 갓생긴 트러블 흔적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켓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진행 기간은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단 3일간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구성도 원래는 다른 제품이었는데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 있어서 구성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애정하는 조합으로 또 구성을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노스캄 겔크림 50ml 단품입니다. 단품 한 개는 정상가 대비 58%가 할인이 들어가서 18,000원 특가로 진행을 하고요. 진짜 가격은 제가 좀 많이 어필을 했던 부분인데 저렴하게 진행을 해도 20,000원대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품이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10,000원대로 이렇게 마켓 가격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구성은 노스캄 겔크림 50ml 2개, 더블 이펙트 SOS 셀렌 마스크팩 2매입니다. 이렇게 35,900원에 진행을 하는데 정상가 대비 64%의 할인율이 적용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짜잔! 저의 애정하는 조합. 저는 개인적으로 3번 구성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노스캄 겔 크림 50ml 1개, 그리고 노스캄 클렌징 젤 1개, 더블 이펙트 SOS 셀렌 마스크팩 2매 구성입니다. 제가 왜 이 클렌징 젤을 구성에 넣고 싶었냐면, 이것도 제가 파티온에서 여러가지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용해봤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알다시피 클렌징 젤 제품은 흐르고 묽은 제형이 많아요. 그래서 세안을 할 때 이렇게 화장이 묻은 노폐물이 좀 흘러내린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세안할 때마다 거품이 잘 끼기도 하고, 물로 헹궈내는데 미끌미끌해서 세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얘는 약산성 클렌징 젤 제품인데도 그런 현상이 없고, 제형이 요렇게 마냥 흐르지 않고 좀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런 도톰한 제형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은 부드럽게 롤링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선크림이나 톤업 크림 제품을 발랐을 때는 1차 단계에서 클렌징 젤, 그리고 2차 단계에서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1차 단계에서 꼭 이 클렌징 젤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언니 세안할 때 클렌징 젤 제품은 어디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주셨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제품은 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롤링 마사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저는 해면 스펀지로 그 거품을 한번 걷어내고 그 다음에 물로 헹궈서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사용감도 정말 순하고, 이게 약산성 제품인데도 세정력이 또 좋아요. 1차 클렌징만 하고 거울 봐도 피부에 화장기가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클렌징이 돼서, 진짜 쓰면서 아 2차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했던 적도 많아요. 그 정도로 약산성 제품인데 사용감도 마음에 들고 클렌징도 확실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도 당김 현상이나 따갑거나 자극감 이런 거 못 느껴서 정말 편안하게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번 구성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여러분. 추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무료 배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배송비 저만 민감한 거 아니죠? 배송비가 저렴한 거 같아도 제품 가에다가 배송비가 붙으면, 음식에 배달료가 붙으면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구매 선착순 100명에게는 노스캄 리페어 겔크림 15ml를 증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3일간 진행하는 마켓 구성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품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고정으로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면 되고요. 재고 소진이 되면 기간이 3일이더라도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비탐지들 위해서 좋은 가격으로 구성한 마켓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